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PC 유지보수 23, 24회차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PC 자원을 점유해서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크롬, 엣지, 웨일의 경우 프로그램을 종료해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세 개의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롬부터 해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이제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크롬 종료 후에도 백그라운드 앱을 계속 실행이라는 항목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크롬을 종료했을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남지 않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라는 단어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종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종료라고 검색을 해도 이렇게 시스템 쪽에 해당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얘는 닫고요. 엣지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엣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왼쪽 상단 검색창에서 얘는 종료라고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처럼 백그라운드나 프로세스라는 항목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얘도 시스템이라는 메뉴 쪽에 백그라운드 확장과 앱을 계속 실행이란 메뉴가 있죠. 얘를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얘도 닫아버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웨일 쪽에서 설정을 바꿔볼게요. 점 3개를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종료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종료라고 검색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얘도 여기 있네요. 시스템 쪽에 백그라운드 앱을 계속 실행. 얘도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잘 하시려면 이런 메뉴들을 어디 메모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 메뉴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모든 프로그램의 메뉴 위치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요.